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좀 늦었어요, 제가 스타트가. 지금 녹화를 하는 것이 2월 24일 새벽 1시 15분에 이 녹화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각도가 조금 그러네요. 조정할게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낮에 방송을 조금 과하게 하고 잤습니다. 참, 제가 방송하고 나서 어떤 분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외국에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신데, 물론 현재는 저희 나라에 계세요. 사주 상담을 받으신 지가 꽤 되셨대요. 꽤 오래전에 이제 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본인의 사주가 뭐 어려운지 적은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제 몇 년도 언제 태어나셨다라는 정보를 얻지를 못해서 이제 오전에 상담을 할 예정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한 번은 반려를 했어요. 그 예전에 상처가 되게 크셨고, 그 상담하셨을 때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끼워 맞추는 게 되게 안 맞았대요. 지나왔던 과거도 안 맞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상담 받는 것 자체에 대한 학문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혹시라도 더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으니, 사주 말고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다른 분들한테 가셔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또 자존심상 또 전화를 이왕하신 부분이라 그냥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상담이 뭐 맞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걸 맞추려고만 하시면은 진짜 실망을 할수 있거든요. 운명학이라는 것 자체에.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그래요. 이게 저도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상담이라는 게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행 상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도 제가 지금 이 상생표를 적어놨지만, 이 상생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목생화라고 해서 이제 봄이 여름으로 가는 거고, 이제 화생토, 토생금, 또 수생목. 처음에는 저걸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생을 극으로 봐야 하는 일도 생겨요. 그냥 목생목이고 수생수고 화생화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수 같은 경우는 냉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수생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에 좀안 맞는 게, 아니, 아예 틀리죠. 겨울에는 나무들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수생목이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더 깊이 하시면,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여기에 맞춰야 돼, 저기에 맞춰야 돼.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머리로 공부를 해서 한다는 게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기 있게 옛날 관법들을 다 공부를 하고 조율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이론과 현실을 맞추는 작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커뮤니티를 여기저기 또 가입을 해놨는데, 보고 싶지 않은 걸좀 봤어요. 오늘 다니다가 뭘 봤냐면, 이제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에이 참, 그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말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잘 푼다. 나는 사주 하나는 끝장나게 잘 푼다.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만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근데 그분이 실전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정말 자기는 사주를 잘한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주 공부를 하신다면, 사주가 아니더라도 운명학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나는 잘 푼다.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는 운명 상담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예. 아,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진짜. 저는 누가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릴 것 같아요. 괜히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정유일이죠. 정화입니다. 정화는 밤에 빛나는 별이라고도 하고 이제 촛불이라고도 하죠. 오늘 정유일이네요. 유라는 것은 술 항아리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주역으로는 입을 뜻하죠. 예, 입구자, 말, 또 이제 구설 이런 것들이 또 확대가 되는 이야기고 주역에서는 소녀를 또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또뭘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한자가 아니라 이거 기호로 정리해 줄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적는 주역 기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호수, 또 이제 바다, 호수나 바다, 호수나 바다로 풀 수가 있는 게 제가 소녀라고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자는 제가 아까 적으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박골태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유가 유를 깔고 있는 정화가 이런 환경을 지금 오늘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아유, 죄송해요.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좀 잠기고 네, 입이 마르네요. 어쨌든 오늘은 다행히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라서 중압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금의 환경에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여름이 가을을 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육친을 한번 적어보죠. 정화 입장에서 이제 무토를 보면 식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무토는. 그리고 여기 목은 바로 여기 있고 지금 경자년이니까 경금. 여기 재성의 자리에 있죠. 요거는 정재라고 적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수는 여기 있죠. 관이죠. 관은 관인데 이제 편관이라고 적고 예, 이제 목은 아까 적으려다 말았는데 임목이잖아요. 요거는 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제 유금은 또 이제 요건 재성이 되겠죠. 재성인데 아까는 정재였고 경금이 유금은 편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을 적을 수가 있어요. 환경을 적을 수가 있는데 경자년이잖아요. 예, 정화 입장에서 경자는 해, 자, 축의 자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트는 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환경 자체가 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화랑은 반대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금은 장생지입니다. 왜 제가 환경을 이렇게 적냐라고 의문이 드시는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지 중심이 좀 변화가 커요. 천간보다는 지지가 이 아래 글자들 지지라고 그래요. 지지가 변화가 큽니다. 제가 요즘 6효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효에서는 아예 천간을 거의 안 보더라고요. 뭐 100%라고 하긴 그러는데 실제 점사의 중요한 부분들은 지지만 봐요. 뭐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이제 이론서들을 보고 아직 여유 있게 좀 공부하는 중이라서 실제 막 점사를 제가 이렇게 막 치지는 않아요. 아직은. 거기 이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론만 쭉쭉 보고 있고 흡수를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응용 단계가 될것 같아요. 2020년 여름이나 가을, 겨울쯤 되면은 이제 6효만 막 미친 듯이도 볼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설렁설렁 이제 또 이론만 볼것 같아요.
어쨌든 명리가 가장 재밌고요. 그래도 깊이가 있고 평생토록 공부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과 쉬운 거는 별개죠. 쉽진 않아요. 이걸 누가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지에서 변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자년이죠. 지금 초입기입니다. 임수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무인월이기 때문에 무토 7일 지났고 병화 7일 지났고 지금 우수가 기점으로 해서 우수가 언제였죠? 2월 19일이 우수였죠. 양력입니다. 이때부터 갑목 들어왔어요. 갑목은 아래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큰 생명력이에요. 반대편 글자인 이 경금을 또 끌고 오는 게 있는데 서로 극을 나는 상황이라서 칼을 끌고 오죠. 갑목은 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확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증식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곧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좀 많이 멀었어요. 자, 이제 정유일이죠. 이 유금 속에는 신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금 속에 신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 활동하고 있는 달에 이 신금이 오는 환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갑목을 직접적으로 벤다거나 위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신금이 이렇게 살짝살짝 기스는 낼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고 오늘 국제 정세라던가 오늘 하루의 상황 자체가 작두 타는 날이 될수 있겠네요. 잘못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게 이제 이 유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 지지에 이 기몽 관계도 되고 이제 파라는 관계 찢어놓는 관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번잡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하루입니다. 거기다가 정화이기 때문에 역시 또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이 천간 글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운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이 약하죠. 냉기가 약합니다. 냉기가 약하고 열기는 오늘 되게 충만합니다. 열기는 충만하지만 수분이 적죠. 그래서 서로가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서도 자기 목소리만 낼 수가 있고,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되도록 협력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하시고 이기주의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멀리서 지인분께서 이게 점퍼를 보내주셨거든요. 제 친구 고맙습니다. 잘 입을게요. 예, 제가 옷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옷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지금 그거 입고 방송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목입니다. 자, 갑목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어요. 예, 왜 그렇게 보느냐? 예, 갑목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식상의 자리가 이거거든요. 오늘 정유일이니까 정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본 겁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는 무엇일까요? 태지의 노입니다. 일이라던가 사업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렇게 시기상조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본인이 몸으로 실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무엇이 있냐면 희망은 있는데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의 진행 상황이나 사업의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속도가 오늘 한 2.5배, 3배 이 정도로 느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느려요. 뭔가 진척 상황 자체가 슬로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빨리빨리가 안 돼요. 저희 나라는 빨리빨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빨리빨리 못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입니다. 사업이라던가 생계가 어느 스닥 멈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을목분들 중에서 최근에 생계 문제가 좀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는 않은데요. 실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폐업을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거는 보류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새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출발하시는 분들은 기운 내시고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출발이 있을 거예요. 화이팅 하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이제 병화죠. 병화. 죄송해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뭡니까? 사지입니다. 사지는 가치가 지금 멈춘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상황이 나를 포함해서 이 병화분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취직이 안 되거나 일자리 프로젝트를 구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좀 부지런함이 욕을 덜 먹죠. 근데 게을러요. 오늘 게을러지고 반면에 몸은 게을러지는데 정신은 상당히 예민해져요. 성질은 막 난단 말이에요. 성질은 또한 성깔 해가지고 병화분들이 오늘 좀 예민해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게 욱하는 마음은 올라오는데 정작 내 몸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막 찾아서 하는 스타일도 오늘은 일하기 싫어져요. 그 정도로 오늘 좀 언행일치가 안될수 있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니까.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화분들은 긍정적인 소식이 날아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친구라는 게 내가 사귀는 친구도 될수 있겠지만 직장이나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서 나랑 뜻이 같은 사람이 접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주변에 도움도 들어오고요. 또 어떤 기회에 대한 양보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학생분들은요. 오늘 학업 일정이 멈추게 될수 있어요. 또 사업가나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이라든가 거래 성사가 오늘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 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정화처럼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은 내가 기존에 할수 있었던 일, 기존에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내가 익혀야 되고, 새로운 걸 봐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는 의미가 돼요, 오늘은. 또 공부를 하고 탐색해서 내가 공부해서 확인해야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종례도 마찬가지 얘긴데 익숙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일어난 일들 자체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제왕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 또 강압적인 지시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어떤 편법을 이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냥 눈딱 감고 해요.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되게 갈등을 할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게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경건분들도 힘내시고요.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않게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지금 신금분들을 지켜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금분들이 질투하기만을 기다리는 무리들의 좀안 입고 온 시선을 오늘 받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만약에 실수를 하신다고 하면 구설이 걸리거나 막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죠, 뒤에서. 그런 구설에 걸리거나 또 잘못하면은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송사, 어떤 대립이나 법적인 관계 때문에 뭐 경찰서를 같이 가게 된다거나 이런 송사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던가 행동, 특히 인터넷 댓글 활동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블로그 하시거나 저처럼 유튜브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스트리머 이렇게 실시간 방송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말과 행동을 오늘 신금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주변에서 워낙 태클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목욕지 놓이게 되거든요. 목욕지 놓이게 되는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숨어 있는 분들, 임수분들 중에서 은신 중이시거나 뭐 연인에게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잠수 중인 사람들, 혹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잠수를 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오늘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또 금전 소비, 지출하는 거,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과하게 오늘 폭발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체력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평상시보다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한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하는 데 써야 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봉사라는 거말 그대로 어떤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고요. 내 일도 있는데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했어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병세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선 좋은 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자들이 또 이렇게 사악한 날이 있어요. 오늘은 좀 사악한 편입니다. 낮에 나머지 띠별 운세 3월 달거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방송 들어오셔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 방송 싫은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이게 끝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제 방송 싫은 분들은. 와서 막 저기 안 좋은 댓글 쓰실까 봐 제가 댓글도 요즘 달아놨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송 오시는 분들은 참 괜찮은 분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만 해주시고 또 덕담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힘을 실어다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제가 뭐 있나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다는 거를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안 좋은 문자, 안 좋은 댓글들, 막 싫어요 누르시고, 싫어요가 없는 게더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제 방송이 싫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방송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하고만 있을게요.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예, 열심히 공부하고, 예, 힘든 분들 위해서, 저는 또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월요일 아침에 상담하고, 또 오후에 방송하고, 바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